24개월에서 36개월은 언어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얘가 삼음절로 말도 하고요. 쭈글쭈글쭈글 되면서 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이 시기에 저에게 다시 아이를 키우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시기 때 이 아이랑 손잡고요. 돌아다닐 거예요. 거리도 다니고요. 여기 세탁소가 있네. 여기 마트가 있다. 여기 편의점이 있네. 우리 편의점에 가서 껌 살까? 지나가다가 노란색 개나리꽃이 있으면 노란색 개나리꽃이 있다. 너무 예쁘다. 노란색이야. 그치? 우리 냄새 맡아볼까? 냄새 나요? 안 나요? 또 가볼까? 핑크색인데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꽃일까? 철쭉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루 종일 놀 것 같아요. 땅콩을요. 껍질채로 까서요. 우리 껍질 벗기자. 먹어보자. 냠냠냠 맛있지? 맛있지? 꼭꼭 씹어 먹어야 돼. 고소하지? 고소한 맛이야. 레몬을요? 잘라서. 아우 시다. 너무 쉬어. 여러 가지 환경을 많이 줘야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24개월부터는 36개월 너무너무 엄마랑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이때는 우리 커피숍 가서 너는 우유 마시고 엄마는 커피 마시자. 그래서 앉아 해도 말귀 다 알아듣고요. 이거 먹을래? 싫어. 먹을 거야? 응. 얼마나 재밌어요. 그 전에 데리고 가보세요. 기저귀 가방에다가 이거 했다가 싫어해. 나 울고 갔다가 뒤돌아오기 바쁘잖아. 그때는 나가서 멋지게 옷 입고 가자 다 흘리고 안 돼. 근데 이때는 애기를 예쁘게 내 치마 짜락짜락하고 애들 옷 입혀갖고 둘이 같이 있다가 얼마나 예뻐. 한참 사진 찍어서 웃어가면 김치하고 웃을 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시간이 아쉬울 것 같아 나는. 365일 중에서 그저 자는 시간 빼고 나서 이 아이랑 있을 시간 얼마나 된다고. 애착은요, 24개월까지 애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 잘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때 애착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24개월에서 36개월 엄마랑 재미있게 하루를 일과를 보내면서 그 아이한테 애착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